여러분이 불문에 들어와서 온갖 행사에 참석하고 또 본문도 듣고 경전도 독송하고 하다 보니 불법의 수행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신구 몸으로 입으로 또 뜻, 마음속 생각 세 가지 삼업이라고 하거든. 이 수행 방법이 이제 몸으로 하는 거는 불전에 예불 드리고 고리를 굽히고 백발 참회, 또 입으로 하는 거는 염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외 여러 가지 성인의 이름을 입으로 외우기도 하고 또 다란히 주력 같은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생각으로는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무슨 과를 하고 하도로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을 씌워서 하는 수행 방법들이 있다 입니다. 이제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입니까? 왜 염불을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몸을 굽히고 백발 참회도 하고 생각으로 여러 가지 뭐 가다듬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 그러면 부처님의 우리가 본문 듣고 보면 부처님께서도 설과하신 동기가 뭐냐? 인간은 인간 인생은 나며 늙고 병들어 마지막에 죽음에 도달한다. 시작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마지막에 이 생활을 하직한다. 중간에 늙고 병든다. 이것은 누구도 면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요새 우리가 텔레비 방송에 들어보면 KBS 방송국에 생로병사의 비밀이 다 어째서 사람이 나면 늙고 또 병들어서 마지막에 죽게 되느냐? 죽게 되고 병들고 늙는 데는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굉장히 과학적으로 온갖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이 알아진 것도 있겠지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요. 점점 미국에 빠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하신 것이다. 그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그 부처님은 처음으로는 인도에 풍속에 따라 온갖 고행도 하고 남이 따르지 못하는 어려운 수행도 하셨다. 결국 그것은 몸만 피곤했을 뿐이지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했던 길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걸 간파하고 바짝말라도 몸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관해서 그 우리가 듣기로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좌부도 그 우리는 보리수라고 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나무 요거를 상상하고도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보리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매 깨달음의 자리로 말한 겁니다. 그 자리에 마음을 잡고서 6년 자부도 6년이라면 하루에 두 해 숫자로 보면 그러면 자부동이라고 뭐 꼼짝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대소변도 안 먹어 그랬느냐 그럴 리가 없다 해라. 배가 고프면 식사
전에 식사하시고 대서도 비었다. 그 자부동이라고 하는 건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이 동요되지 않다. 확실하게 마음을 뿌리로 박았다. 거기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월 8일에 동쪽에 별들은 눈으로 보고로 소련이 깨달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깨닫고 보니 부처님께서는 깜짝 놀랬다시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생도 병도 생따라 하는데 깨닫고 보니 본 무 생사, 본래 생사가 없다 이래. 이 말이 극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나비 와 늙고 병들어 죽느냐? 죽지 않는 방법. 부처님도 그 문제를 안고 출가하신 것이다. 근데 깨닫고 보니 생사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럼 생사가 뭐냐? 이런 소리 우리가 들은, 그건 부처님께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중생이 어때 그랬겠느냐? 예, 부처님 일제 중생들의 마음속도 살펴보니, 깨달은 자기와 똑같은 불생불멸의 마음을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미물 곤충까지도 일제 중생이라고 하죠. 다 갖춰 있다, 이거라. 그런데, 아깝게도,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진 않아. 그렇죠? 보면 이렇건 저렇건, 들으면 이렇건 저렇건, 주위 환경을 부딪히며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묻혀있는 마음을 까바득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맞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하고 허둥지둥 헛떡거리고 헤매고 있는 것을 생사윤회라. 깨닫고 보면 생사윤회라고 본래 없다 그랬어요. 그 생사윤회가 뭐냐? 생각이 헛떨어져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생사윤회. 깨닫고 보면 일치고 사라져 버렸다. 이 몸이 났다고 해서 난 일이 없고, 이 몸이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 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깊이 갇혀 있는 그 마음을 바깥으로 나가도 찾을 필요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 눈 맞으면 알게 되거든. 알게 되면 이렇건 저렇건 치사분별, 그 산란한 마음. 마음이 산란해도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란하다가 보니 피곤하니까 자기도 혼침에 잡에 빠진다. 잡에 빠져버리면 목속처럼 감각도 없어요. 때리다 모른다. 깨고 나면 또 이렇건 저렇건.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눈 맞으면 이곳저곳 산란한 마음 속에서 모두 물체를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차도 마시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피곤해도 혼침에 빠져버리고,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어찌보다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은 산란심 아니면 혼침입니다. 산란은 어째서 산란하느냐? 혼침은 어째서 혼침이냐? 근본을 밝히면, 예, 원인이 나온다. 그것도 근본을 밝혔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 근기에 따라, 예를 들면 환자가 찾아오면 가벼운 환자는 약으로 크게 먹지 않아도 몸이 건강해지고, 중병 환자는 한두 번 약으로 복용해서 나질한다. 오래도록 치료해야 되듯이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욕심이라고, 감정이라고, 화가 나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나.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서 염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백발참회를 한다든지, 지극정성으로 집중하다 보면, 그저 동서남도로 생각 헛들어 있던 게 사라지고, 일체 망념도 일어나지 않고, 일체 생각 일어나기 전에 마음에 도달한다. 근데 우리 그걸 일념성취라고 하거든. 일념성취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허련히 먹다 소리 듣는다든지 종소리 듣는다든지 어떤 물질을 보게 되면 허련히 깨달았다. 그래서 염불이 기도, 주료, 백발, 참회 그거 하는데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으로 통해서 자기 속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욕심, 감정,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고 또 혼침이다. 절 많이 했다고 부처님 찾아옵니까? 염불을 막 한 소리 듣다 해도 부처님 뭐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혼침과 산란 속에 묻혀서 나타나지 않는데 그걸 헤쳐버리며 저절로 드러난다. 그걸의 본래 신,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주인공이라고,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이 각자가 자기에 맞는 걸 택해보면 염불하사나 부지로 잊어버리지 말고 애워야 되죠. 또 예불하사나 부지런히 몸을 굽히고 그 동작을 해야 된다. 또 뭘 생각하는 사람은 뭐 생각으로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수행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있다. 뭐 여러분 나는 어려운 것을 좋아해서 쉬운 것을 싫다 이런 사람 있는가 모르죠. 누구든지 심적으로 찾아가죠. 그렇죠. 그 제가 보기에는 수행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선이 참선한다. 에? 참선 하도록 들어서 가나선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을 듣고 있잖아. 가나선이 선이 아닙니다. 가나를 통해서 선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럼 선이 도대체 뭐냐. 예. 그 선거구감이 되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선시 불심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 가르침 교자, 교시 불설이다. 그 마음을 알도록 보도록 설명해 놓은 가르침이 교다. 그 불심이라는 건 뭐냐? 불생불멸에 사람마다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다입니다. 그 마음을 염불로 통해서, 주력으로 통해서, 백발참회를 통해서, 가나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좋아요. 그 마음 돌아볼 때, 그때 손에 입문했다 합니다. 손을 아는 사람은 다른 거는 외워야 되고 뭐 생각을 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손은 아무것도 무의, 우리가 무의법이라는 말 들지. 무의법. 무의법의 반대가 유의법이에요. 유의는 하는 것이 있어. 외우기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무슨 행동도 해야 되는 그 유의거든. 무의는 생각할 것도 없고 가날 것도 없고 움직일 것도 없다. 무의.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사람 때 깨달은 사람 얘기 들어보시오. 무엇으로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는 여다 중생 본래 성불이다 이런 말 들었잖아. 내가 조금 전마다로 이거로 몰랐는데 자기대로 고심하다 고심하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자기 마음이 주인공 찾기는 찾아도 나타나지 않다 이래. 근데 기진 맥진 앞으로 또 나갈 내야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 해도 포기해도 뒤로 물러 설래 설 수 없어요. 그 진대장 나 딱 빠져버렸다. 이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줘요. 그 심사가 어떻겠어요? 뭐 할 수도 없잖아요. 해봐야 아무로 나올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외부에서 종소리 콩 났다든지 복다 소리 탁 들 때 나는 복다 소리 듣고 깨달았다. 나는 종소리 듣고 깨달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잖아. 여러분도 저래 뭐 올 때마다 예불 소리, 먹다 소리, 종소리 소리 왜 못 깨닫고 했느냐.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 저놈이나 나나 똑같이 소리 듣고 했는데 저 사람도 왜 모든 생각이라지 감정 속에서 듣고 있거든. 그렇죠. 종소리나 뭐 이렇건 저렇건 또 먹다 소리나 뭐 이렇건 이렇건 차로 마시면서 온갖 이렇건 저렇건 사량 분별 속에서 생각을 해왔다. 깨달은 사람은 그런 일체 사량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호련히 소리 듣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 소리 들으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까? 내 자신입니다. 맞죠? 소리를 듣자 누가 가장 알아 내 자신이라. 그럼 내 자식 여기 있는데 뭐 때문에 이러고 내 버리고 어디 나의 주인공을 찾고 있느냐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대단히 식사하면서 온갖 생각하고 일하면서 온갖 생각도 하고 그게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럴 필요가 없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되는 거고 목말 때 물 마시면 되는 거, 일할 때 일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특별한 법이 없어요. 예, 이런 본문이 나오잖아. 예. 그래서 일이 끝났다. 일이 끝났다 해서 일도 안 하고, 뭐 무슨 아무것도, 예? 노동도 안 하고,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생각지 않아도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죠? 생각지 않아도 찬바람이 불어 참은 줄 알죠? 요 생각해서 알게 생각하고는 관계없다.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르고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이 사로잡히고 있었다. 이러는가 저러는가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고 호동지동 그 생사윤회라고 하는 그게 딱 떨어져 버리고 생사 해탈이다. 그러고 뭐 생사가 본래 없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듣고 각자가 노력을 해보면 나는 어떤 상태냐 이라. 금강경에 보면 여러분 금강경 보선대로 있겠죠. 모든 물질적으로 나밖에 아무 모시로 하며 예를 들어 우주삼남만상에 검은유리치로 가득 채우고 모든 사람에게 보시했다고 하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누구에게 밥 한 그릇 보시하고 절에 뭐 사람 한 가마에 보시하고 기둥 한 뿌리 보시해도 공덕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주에 검은 유리에 꽉 채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베풀었다고 하면 아휴 그거는 뭐 도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대단하겠지만 그거보다도 금강경이나 경전의 한 글귀를 알아듣고 그것을 남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하는 것보다 여러 수 억만 배보다 뛰어났다. 왜 그러냐?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는 다 할 때가 온다. 그런데 경전의 글귀를 이해를 하고 생각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정각을 깨달음을 성찰. 깨달음이라 하나, 요거는 이 무엇이 비유할 수 없는 일체 고통이 더 초월한 자리다, 이래.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남에게 알아듣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금강경의 구조는 한문경전에 이런 글이 없어요. 근데 산스크리트, 저는 산스크리트 볼 줄 모르지만 그 도포적된 책으로 보지 어떻게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답이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예? 우리는 법문이라 하고 설법이라 하며 입으로 말하는 거 귀로 듣고 말이 설명주라니. 아니다. 말은 소리지. 소리 속에 속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등재다 보니 오브로치 답을 살생 투도, 남을 죽이고, 그런 과보, 도둑질 하면 그 과보, 거짓말 하게 되면 그 과보, 그러다 보니 온갖 육도 윤회 모습을 보게 돼. 오늘 이제, 우람분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몽경존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도로 성취하고 심통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 그랬어요. 그 몽경존자는 속가 있을 때 전혀 부모에게 효도가 직국했어요. 그래서 신통유고 구조강 도안으로서 돌아가신 자기 부모가 어디 계시는고 하고서 감찰해 본 적, 자기 아버지는 평소에 살았을 때 덕으로 싸서 천상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 계셨는데 어머니가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어머니 어디 계시는고 하고 살펴보니까 아기도에 고통받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째서 아기도에 보잖아. 그래서 직접 찾아갔잖아. 그래서 찾아가니까 자기 어머니 처음으로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그 옥절이 당신의 아들이 몽정전장에서 면허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자기 어머니 한 분으로 청지해 보이니라고 되고 있어요. 내 아들이 그런 아들 없다. 그래서 몽정전자 뭐라고 했느냐. 몽정전자라고 못 알아보냐. 내가 속가에 이러니 나보기라고 했다. 나보기라고 하면 알아듣다. 그 나보기라고, 아, 나보고 내 아들이다. 그 묘를 했잖아. 그 몽정전자 먹을 엄마 와 이렇게 됐나. 그런데 몽정전자 어머니가 내가 살아있을 때 너를 속이고 네가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재산 3등을 높아서 하나는 삼보를 공경하고 하나는 아버지를 500생제로 지내고 하나는 장사 미천으로 장사를 갔는데 그 자기 아들이 장사하고 없는 사이에 살생, 돼지, 염소 잡아 죽이고 온갖 삿된 일로 하고 어버리 지었다. 자기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 깨끗이 치우고 부처를 모시고 삼보 종교하듯이 그렇게 돼. 거짓말 한 거래. 그 갑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몽견존자가 자기 어머니로 어떻게 구제 요새가 더 빼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워낙 죄가 많아서 몽견존자 아무리 신통적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유를 설명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혼자 힘으로 안 된다. 하는 방법은
음료 7월 보름입니다. 그날에 모든 불보살이 승려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나와서 고향을 반도 날이다. 그날에 100가지 음식으로 장만해서 5가지 과실을 갖추어 고향 올리게 되면 그분이 고향 바로 하시면 너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같이 고통받고 있는 아기 중생도 이고 등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가지 음식이라 해도 100종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대중에게 말씀 올렸다 해서 백중이라고 합니다. 백중 일백 백자 무리 중자 이 백자는 글자 흰 백자지만 영어로 화이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다 대중에게 말씀드렸다 백중 백가지 음식을 장만했다 백종입니다. 근데 우람분제라고 하는 것은 아기도의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철자에 거꾸로 매달아면 어째 됩니까? 고통이 말할 수 없죠. 그렇게 고통이 심하답니다. 그 도현이라고 해요. 거꾸로 매달았다. 그런 중생을 100가지 음식으로 그릇에 담아서 고향 올린다. 분자가 소반분자. 그 우람분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몽존전제가 부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야말로 자기 어머니 구제되고 그래서 이거는 내 말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사람 이와 같이 하게 되면 10대 손조, 영가들, 현재 부모, 자손까지도 안락하고 모든 것도 없이 지낼 수 있다. 그래 몽존존자가 나무에 바이트 기록으로 쫙 남기고 그것이 인도에서 중국, 우리나라에 있는 고구려, 신라 고려 때마다라도 내려왔어요. 이조 때에 대해서 불교로 타는 유교가 하는 바람에 국가적인 행사를 없어지고 개적으로 들어다니는 때 백종단에다 하는 거 있고 일본에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의 일년에 가장 큰 행사가 옛날 음력으로 양력으로 정월 초하루 양력 8월 보름 오봉이라 오봉 오봉이 우람분제 분자입니다. 13일날 영가를 마중하고 14일에 대접하고 보름날에 잘 가시라고 강물에 이름 띄우고 합장하고 그게 이제 일본 사람 오봉이랍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나와 있는 건 우람분제 백제 그 백종이라고 하거든. 그런 요리가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백종 해양날에 참석하는데 근본 뜻은 불생불멸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가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데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이런 저희 본보다 노래가 큰 의미인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비롯해서 저는 오늘 저 백중회양하고 좀 인연이 사실은 깊습니다. 왜냐면은 저 8살 때 저를 입장을 해서 그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그때 어머님하고 헤어지면서 어머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요 백중 때가 오면은 어머님을 위해서 늘 그 천도 기도를 해드리는데 마침 오늘 또 그 원만한 노래를 또 이제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리고 있는 아버님, 어머님, 형제, 자매 그리고 인연이 있는 조상 영가 그리고 인연이 있는 그의 많은 연관인들이 꼭 참고되시기를 진심으로 물론 그 이전에 너무나도 여법한 법회를 다 해주셔서 이미 다 극락왕생하실 다 천도가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천도원 그 노래 법회 시간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을이죠? 가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가을이 푸르라요. 자기 충청도는 낙엽이 좀 많이 졌어요. 네, 이건 이미 푸릅니다. 이건 가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르는 노래 중에서 가을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 낙엽이 막 그저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떨어지는지 모르시죠? 이별하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가 삶과 죽음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먼저 가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청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 사랑이라는 걸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서 저를 기를 만한 행동을 못했어요. 그 형제 사촌 형제들이 아홉 명인가 그랬어. 뭔 다섯 마디기에 그러니까 참 가난했죠. 그래서 이제 고아원으로 보낼 것이냐 절로 보낼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 사돈 쪽에 그 비구니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왕이면 좀 절에 좀 데려다 주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간 곳이 그 충남 예산 수덕사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외아들이라고 큰아들이라고
그 아버지 무릎에서 맨날 밥 먹고 엄마 무릎에서 밥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면서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저하고 떨어지면서 이별할 때 저 이제 외할머니 손을 잡고 그 큰 집에를 갔는데 그때 그 저희 엄마가 제가 버스 안에 막 저를 할머니는 끌고 들어가고 저는 이제 안 타려고 그러고 그 엄마는 그 문 밖에 있고 그런 광경인데 그때 제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엄마 말씀이 저녁마다 자기가 찾아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실은 헤어졌는데 8살 때 찾아오시겠다고 매일같이 찾아오시겠다고 한 분이 지금 제가 이제 거의 60이 다 되어가지고 나이가 되도록 그 어머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춘기에 들어왔고 그때는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리움이 너무 사무치니까 그게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 그리고 그 원망을 어떻게 풀 길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큰 스님께서 네가 스님이 되었을 때 그 원망하는 마음을 시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윤회가 계속 돌고 돌아서 그 아픔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엄마를 용서해드리는 의미에서 지장 천일 기도를 하고 나중에 그 회향하는 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말이죠. 그것보다는 그분들한테 내가 갚아야 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또 내가 더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 돌아가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 중에서 용서를 못한 어떤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용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응? 다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혹시 그분한테 용서 받아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분이 편안하신 곳에 가서 좋은 곳에 가셔서 부처님 곁에서 영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속으로 그걸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인데 부인을 잃고 딸을 셋을 기르다가 그 막내딸이 이제 스님이 됐는데 그 스님이 된 분이 아버지가 너무 평소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입산을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아버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 저를 입산을 하면서 저한테 그 내용을 말해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떠나고 싶어요. 지금 이제 불러 기타를 친 거 불러드릴 곡은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엄마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 지장 천일기도 마지막 회향 날 이 노래를 맞춰 만들어서 그 어머님께 불러드렸습니다. 잘 가요. 외로웠어.
양매치고 하늘을 보며 비는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햇볕이 잘 쬐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기타를 제가 할 수 있는 곡이 뭐 한 500년 정도 한 곡도 나름 많이 뜨겁지만, 오늘 여기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은. 동양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아무리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네, 우리 아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잠깐만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님들 아주 좀 위로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이 애써서 저렇게 노래를 하니까 위로를 좀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혹시 우리 저 영만님들한테 빚진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극락 왕생하시라고 마지막으로 목탁을 드려드리면서 오늘 같이 한번 날려드려 보내봅시다. 목탁을 드려드립니다.